남부지방에 호우특보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전국에 비가 종일 오락가락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영남 지역에서만 모레 아침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강한 호우와 돌풍, 벼락이 동반되는 만큼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경남에 150mm 이상, 경북과 충남에 120mm 이상 더 내리겠고요. 중부지방도 밤부터 꽤 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한 번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큰 더위는 없습니다. 전국이 20도 안팎에서 시작돼서 한낮에 서울이 27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반짝 오릅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